크림과 함께하는 스타 크래프트 2 워체스트 팀리그 다음 경기는 강민수 대 김유진입니다. 김유진이 이기면은 오늘 경기 여기서 끝이고요. 강민수가 이기면은 애결까지 갑니다. 경기 속을 고고고. 크랭 TV 경기 시작했습니다. 4시에 위치한 재선했다 클랜 소속 김유진. 8시에 위치한 주황색 저그 솔라. 오늘 전승의 강민수. 김유진도 전승인데 김유진 일단 1승 했습니다. 1승. 오늘 워체스트 팀리그 중계를 해드리고 있고요. 현재 시각 오전 3시 5분. 오늘의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는 상황. 애결까지 가게 될지. 오늘 강민수라면은 애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이너나 강민수 둘 중에 하나 나와서 또 강민수 레이너 원투펀치로 승리를 가져가는 그런 게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근데 김유진도 오늘 발걸음 좀 경쾌했습니다. 엘리전 재밌는 게임 보여주면서 경기 좀 잡아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게임이 일단 저그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솔직히 4시는 찍어야지 그 전에 가는 건 아니지. 그것들이 아니 내가 뭐 아니 뭐 내가 뭐 손 놓은 행동을 하지도 않았고 잘못했냐? 뭘 내가 뭐 아 웃기네 이거 웃기네 웃기는 소리 하네 그 노래 아시는 분? 이 노래 좋았는데. 일단 탐사정 저울링 살짝 엇간렸던 것 같고요. 깐풍기 배 터지는 깐풍기 시켰습니다. 요기요로 시켰어요. 배달의 맛있어요. 맛있어요. 배가 터지진 않았어요. 다 먹진 않았기 때문에. 입구 좁혔습니다. 완전 틀어막았어요. 그러면 뒷마당을 캐서 뒷마당을 가져가겠죠? 완전 틀어막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트리플까지는 바라보거든요. 사도 이제 갑니다. 대곤주가 못 봤어요. 봤나요? 본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적당하게 정찰을 못했기 때문에 예언자 타임에 맞춰서 포촉을 올리는 것 같아요. 눈 본 것 같은데 또 여왕 움직임 보면 봤네. 오. 지금 위에 살짝 걸쳤던 것 같은데 그걸 미리 맵으로 봤네. 일단 두 기 정도면 뭐 나쁘진 않죠. 여전히 막 많이 뭉치고 해서 손해긴 손해지만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가스 다 짓고요. 뒷마당 건물 뚫어주면서 예언자 집정관 빌드 느낌이 좀 나죠. 요거는 못 들어옵니다. 전략 소환을 안 하면은 못 들어와요. 문이 막혀 있습니다. 돌사조로 대군주 끊어주고요. 오, 관문을 6동까지 맞춰주면서 공명 8포 집중관 트리플 요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식의 플레이는 아니고요. 그러면서도 대군주 뒷마당 먹는지 좀 체크를 해줬어야 되는데 조금 더 위에 있었으면 이 광물벽을 뚫는 거를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안 봤다고 하더라도 지금 못 본다고 하더라도 이쪽을 심시티로 다 막아냈기 때문에 뒷마당 뚫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관문을 총 7동까지 지어줍니다. 바퀴 찍어내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강민수 선수가
막아낼 수 있는 채비를 갖췄고요. 일꾼 수도 굉장히 적절합니다. 대군주 들어가서 관문 숫자도 또 확인하게 되면은 이미 앞마당에서 관문 두 동을 확인했기 때문에 관문도 꽤 많은 걸 알거든요. 바로 가축 올리죠. 7관문까지 다 봤어요. 이거 너무 좀 너무 지금 느낌은 너무 노골적인 애결인데. 앞마당 일단 심리전. 저글링은 분신 따라하고요. 오, 여기까지 왔고 말하자마자 갑자기 막 털립니다. 일꾼 6개 저글링 다 잡히고요. 고초 이거는 어떻게 하면. 오! 바퀴랑 여왕이랑 마주쳤어요. 일꾼 잡으려고 합니다. 과연 잡아낼 수 있을까요? 골드 컨트롤 일꾼 3기. 사도 움직임 좋아요. 근데 하지만 지금 저그 일꾼 생각보다 많이 안 잡혔어요. 일꾼 여전히 42기. 번식지 올라가 있고 바퀴 이동속도 업그레이드 진행 중입니다. 네, 일꾼 다시 복구하고요. 근데 문제는 한 가지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은 뒷마당을 먹는 거를 알 텐데 지금 뒷마당을 견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지금 미리 준비를 해놓지 못했어가지고요. 뒷마당 공짜로 먹는 거 좀 보고 있어야 돼요. 가만 놔둬야 돼. 보고 있지도 못하네. 이쪽 사도! 사도 또 앞마당 가고요. 다시 한번 본진 일꾼 점사. 아, 많이 둘립니다. 생각보다 이 4사도에 많이 둘리는데요. 또 분열기 두 개씩 지키고요. 이쪽 사도는 많이 살아남아서 아직까지 여기 있습니다. 3베이스 잘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전멸 분열기로 괜찮게 넘어가고요. 김유신 선수가 오늘 열의를 해주면서 여기서 3대1로 마무리를 보려고 합니다. 오히려 이쪽 관물벽을 본인이 뚫고 본인이 이쪽을 통해서 공격을 가려고 하고 있어요. 뒷마당 쪽에 아마 방어타워나 심시티도 1도 안 돼 있습니다. 게임을 끝내려고 하는 김유진의 러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전혀 소환하고요. 분열기도 옵니다. 렉 없음 없는데요. 뭐지? ASD, ASD 고고 외치는 김유진인데 박민수의 고고고. 추적자 계속 소환하고요. 공 1업. 지금 강민수는 여기 러쉬 오는 거 보고도 뮤탈을 계속 찍는데 뮤탈 찍는 게 맞는 판단일까요 지금? 아, 이걸 못 보네요. 점멸자 압박 집어 넣어주면서 광자포 짓고 있고요. 여왕 다 끌고 왔는데 김희준의 한타. 분신 본진으로 써주고요. 와, 이거는 그냥 이쪽으로 이동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전면 쪽에 압박이 너무 거세다 보니까 본진 쪽에 병력을 나누기가 좀 애매했고, 그래도 뮤탈만 단독으로 와서 수비 잘해주고 있습니다. 앞전면 분열기. 오! 뮤탈이 빨리 돌아와서 분광기를 점사해주던가 분열기를 점사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뮤탈 어디 갔나. 뮤탈 좀 늦게 왔어요. 소환 한번 되고요. 그래도 한 번은 버텨냅니다. 이거 수비 정말 잘한 거예요. 수비 정말 잘한 겁니다. 이러면서 저글링 공업도 되고요. 지금 김유진은 요로시에 끝날 것 같아가지고 뭘 했냐면은 재련소 업그레이드 멈췄고요. 지금 다른 테크도 안 올렸습니다. 반면에 강민수 11시 돌리고 있어요. 강민수 쪽으로 넘어가는데 강민수는 지금 뮤탈리스크 이제 그만 뽑고
괴링민 가는 게 가장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 지금 확실히 이제 본인이 앞서거든요. 저글링 공격력 업그레이드만 계속 해주면서 원심골이 맹독충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강민수는 일단 뮤탈을 더 뽑아도 되는 게임이다. 뮤탈 위주로 병력 생산 및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어요. 근데 뮤탈을 계속 뽑으면은 지금 김윤희 선수도 추가 우주 관문을 늘려놨기 때문에 불사조 대처해줄 수 있거든요. 함대 신호수까지. 인공지에서 점사하고요. 저글링 파고들려고 하는데요. 아, 단순 추적자로 좀 막기 힘들 수 있습니다. 바퀴까지 오고요. 모든 분 병력들 다 끌고 막아야 되는데 앞마당 수비는 결과적으로 지금 잘 해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불사조 사거리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뮤탈리스크 상대로 눈 깜짝하면 이 불사조 다 잡힐 수 있어요. 멀티 더 늘려주고요. 강민수는 일꾼은 72기로 운영할 만큼의 일꾼을 찍어냈는데 다른 체제는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온니 뮤탈이 온니 뮤탈. 일꾼 2기 이쪽. 김민수 수비 좋은데요. 지금 사거리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요. 뒷전멸 뒷전멸. 조금 더 시간 주면은 이거 강민수 역전 당할 수 있습니다. 뒷마당 공격 한 번에 들어가서 한쪽에 일꾼만 좀 잡아주면은 아무리 불사조 사거리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하더라도 물량에 면에서 못 따라가거든요. 소모전에 성립이 안됩니다. 불사조 음이온파 수정 완료됐고요. 하지만 강민수의 주도권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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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김유지 컨트롤 잘해야 돼요. 이거 일발 역전도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컨트롤. 불사전 지금 돌아올 필요 없죠. 아, 괴멸촌 잡아주기 위해서 일단은 지상군 안전하게 맞겠다. 이러면은 김유진이 뭐 해야 되냐면은 이쪽 멀티를 빨리 가져가라 주는 게 좋아요. 지금 자원이 없거든요. 본진과 앞마당 광물 다 떨어졌습니다. 올인 가나요? 올인? 올인은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김유진의 판단 올인. 불사 컨트롤 집정관이라도 섞여있으면 모르겠네. 근데 단순 광저사 추적자 불사조로 이게 가능할까요? 갈 거면 빨리 가야 돼요. 안 갈 거면 빨리 돌아와서 멀티를 짓던가. 불사조 계속 찍어주고요. 불사조에 에너지가 좀 남기 때문에 유닛들 들어서 잡아줍니다. 뒤쪽에는 지금 안 뚫려있거든요. 멀티. 아, 여기를 그냥 가져가네요. 게시. 게임 좀 비벼보려고 하는 김유진. 올인 판단이 아니고요. 불사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컨트롤로 해볼만한 여지는 있습니다. 아직 타락기가 많이 쌓이기 전이거든요. 인구수 계속 쫓아오고요. 여기서 뮤탈리스크 움직이다가 끊기고요. 앞전멸. 인구수 많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베이스도 곧 있으면 완성되고요. 이 게임 모릅니다. 정지향 소음을. 아이고! 맹독충. 일단 광전사를 맹독충이 많이 내주긴 했는데 뒷전멸로 움직이고요. 불사조가 움직이면서 뮤탈리스크를 좀 잡아줍니다. 불사조를 좀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네번째 베이스 완성됐고요. 이쪽에 광전사 돌렸는데 저글링 잘 따라 붙으면서 광전사 수비해주고 있습니다. 일꾼 잡아주기.
뭐 이쪽 추적자 따로 움직이거든요. 아 이거 일단 뒷전멸 앞전멸 어떻게 하는데. 불사조 오기 전에 추적자 좀 잡힙니다. 타락기 많이 쌓였어요. 공방이랑 타락기. 야, 이 싸움은 저거가 월등히 좋지 않습니까? 집정관도 없고 광저도 적어서 지금 저글링을 잡아내기가 힘들고요. 멀티 날아가면 경기 져요. 박민수는 일꾼을 좀 내주긴 했지만 그래도 오베이스가 계속 돌아왔거든요. 아, 뒷전멸. 멀티 무조건 날려야 되는 강민수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김유진. 컨트롤 싸움, 컨트롤 싸움. 이거 뮤탈리스크 타락기를 불사조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멀티가 날아가면은 토스가 돈이 없거든요. 그래도 광저자 돌렸고요. 김유진도 진짜 게임 재밌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멀티는 이미 날아갔고 일꾼 14기. 근데 부하장을 결과적으로 깬 게 아니라서 일꾼도 붙여줄 수 있는 상황. 아, 게임 굉장히 재밌게 만들어주는데 멀티 늘리고 집중관이 이제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적어도 저글링의 공위협이 곧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완료가 됐죠? 저글링과 맹독충이 굉장히 센데 토스도 집정관이 나온단 말이죠. 움직이면서 대군주 잡고요. 오, 유탈 끊기고. 오, 애교를 가나요 이거? 아니 김유진 게임을 이쁘게 잘 비비고 있는데요. 이제는 단독 저글링으로는 얘들 못 이깁니다. 집중만 숫자 보세요. 6개입니다 6개. 어, 뮤탈 나오는 거 계속 속속들 잡히고 방전사가 이 포총을 다 날렸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일꾼을 좀 잡아주는 불사조. 일단 지금 불사조가 공중장을 하다보니까 뮤탈리스크 타락기가 계속 휘둘려 다닐 수 밖에 없구요. 오, 뮤탈 많이 끊겼어요. 아, 인구수 이제 거의 10도 차이가 안나구요. 야, 애결을 갈 것 같습니다. 이거 애결을 또 가는데요. 아닌가? 아, 김유진이 맞다. 김유진이 이기면 끝나죠. 죄송합니다. 김유진이 이기면 끝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네요. 김유진이 이기면 끝나네. 나 애교를 간다고 생각하고 중계하고 있었는데 쟤들이 아 잔업이 하고 싶네요. 아 죄송합니다.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스코어 김유진이 이기면 끝나네. 아 갑자기 기분 좀 좋아지는 거는 인간 이상 어쩔 수가 없나요. 강민수 지지. 김유진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인의 팀의 1승을 더 안겨다 주고요. 아쉽게도 강민수 레이너의 원투펀치는 실패를 했습니다. 레이너는 전승인데 강민수가 받쳐줘야 돼요. 강민수가 받쳐줘야지 경기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애결까지 갈 수가 있어요. 나머지 드로그와 이재선은 좀 부진하기 때문에 강민수가 같이 맞장구를 쳐줘야지 애결을 가는데 아쉽게도 레이너만 이기고 나머지 세 선수는 경기를 다 내주면서 나다니아스 팀이 로테르담 팀에게 최초의 패배를 안겨줬습니다. 하면서는 좀 아쉽게도 아까 막아냈을 때 뮤탈 그만 뽑고 기링링 가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기링링 갔어도 충분히 좋았던 것 같은데 기링링 가면서 운영 갔으면은 뮤라키보다는 조금 더 안정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의 워치리스트 팀리그 중계는 여기까지고요. 현재 시각 새벽 3시 24분. 마지막까지 횡설수설하는 해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